네, 지명현 선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경기 정말 멋진 수비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 경기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 경기 승리로 장식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올 한 해 연승이 없었고 이 전 경기에도 패배를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은 팬들 응원 와주셨는데 좀 시원한 경기하고 세 골이나 넣은 그런 좀 재밌는 경기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말씀해주신 수비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공격적으로도 오늘 경기 강릉시민 축구단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지병우 선수 또 한 시즌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한 시즌을 돌아보면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면서 과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. 한 말씀해주시죠.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 선수들이 위주로 많다 보니 이제 고참이랑 어린 선수들이랑 같이 좀 조화롭게 하는 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린 선수들의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시너지 효과를 잘 살려서 좋은 경기한 것 같습니다. 네, 강릉시민축구단의 어린 선수들 정말 멋진 모습 오늘도 보여줬는데 다음 시즌 이 어린 선수들의 더 성장한 모습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? 네,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지명우 선수가 잘 이끌어준다면 더 멋진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시즌에 대한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올해 이렇게 순위가 좋지는 않지만 단점이 이런 거 다 다듬고 하면 내년에 충분히 상위권 경쟁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내년에 정말 상위권에서 멋지게 싸워주는 강릉시민축구단의 모습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홈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이렇게 좋게 마무리 유중의 미를 거뒀는데 더욱더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강릉시민축구단의 캡틴 병다이크 지병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